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용인 불개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지금 바로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후원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동영상 밑에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채널 메인의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저의 비공개 투자 일기를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고요. 우리 불개미파 회원님들과 함께 집단 지성으로 시장을 이겨나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 불개미파 멤버분들의 지성과 이 똘똘 뭉치는 단합력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언젠가는 우리가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의 세력이 되길 바라며 아 여러분들 진짜 가끔씩 주시는 댓글이나 인사이트를 보면 제가 아주 그냥 감동을 받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같이 시장에서 싸울 동지가 있다는 마음 자체가 참 저에게도 큰 위로와 기운을 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시장은 뭐 재미없었죠. 뭐 아마 평가 금액 대부분이 조금 내려왔을 거기 때문에 좀 기분이 좋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예전에 아예 새파랗게 물들었던 계좌를 생각하시면 지금 이 상황은 그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 원래 주식시장이 파도를 타는 거기 때문에 계속 오르기만 하면 좋죠. 아침에 눈 떴을 때 9시에 MTX를 켰는데 어제보다 평가 금액의 합이 올라가 있으면 참 기분 좋지만 늘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단기 고점에서 전량 매도하고 다시 저점을 잡으려는 노력을 하신다는 거는 굉장히 무리수다. 굉장히 무리수라는 거예요. 왜냐면 한 번 나가면 다시 들어오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그 주식 자체가 완전 대세 하락으로 꼬꾸라지지 않는 한 예전에 샀던 금액을 다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뇌동매매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될 것 같다. 조금 파란불이 있다 싶으면은 본인의 평당가를 생각하셔서 분할 매수 괜찮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내년 3월까지는 좀 잘게 나누어서 분할 매수 하시는 게 아마 용이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영상은 그 멤버십 분들 등급에 따라서 제가 뭐 이렇게 1대1로 멘토링도 하고 아니신 분들은 이제 비공개 게시물 정도 보여드리고 뭐 일반 멤버십 분들도 계신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 제가 한 매주 일요일 정도에 좀 질문을 드려가지고 혹은 뭐 금요일 수도 있고 날짜는 정하지 않았는데 하여튼 컨텐츠에 일주일에 한 개 정도는 일반 멤버십 분들이나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에게도 좀 영상을 통해서 답변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매주 질문을 선정할 건데 뭐 선정 기준은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좀 중요한 질문 같아 보이거나 아니면은 제가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좀 드릴 수 있는 답변이 있겠다 싶은 것만 제가 영상을 찍을 건데 뭐 모두에게 답변을 해드리면 좋지만 감사하게도 저희 채널이 저점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뭐 100만 명, 뭐 200만 명, 뭐 10만 명 이런 실버 버튼의 채널은 아니지만 그래도 똘똘 뭉치는 또 우리만의 또 이런 또 허들을 하는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드리려고 한다. 일단은 눈에 띄는 질문 중에 첫 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일단은 삼성전자 현대차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주신 댓글 중에서 좀 합친 거예요. 삼성전자 전원 평당가가 얼마고요? 언제 올까요? 현대차의 반등은요? 뭐 저점 타이밍이 언제일까? 뭐 이런 질문들인데 그걸 합쳐서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 현대차. 일단은 삼성전자는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가장 물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미국장, 한국장 반반 들어가고 그리고 40%가 현금이잖아요. 그걸 모두 합한 것만큼 삼성전자를 갖고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금융 자산으로 갖고 있는 그 캐파 안에서 절반은 삼성전자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절반 중에 40%가 현금 예수금으로 그냥 두고 있고 그 중에 나머지를 이제 미국장과 한국장으로 두고 있는 건데 사실 삼성전자는 제가 솔직히 평당가가 5만원 언더기 때문에 뭐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야 너 좋겠다 뭐 이런 대답을 원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급등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삼성전자가 삼성전자는 거의 뭐 8년 전부터 모았기 때문에 사실 저에게 삼성전자라는 의미는 약간
굉장히 포근할 수 있는 안식처 같은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듯한 느낌. 솔직히 그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시세 차익이 아닙니다. 물론 시세 차익도 지금 7만 원이니까 꽤 보고는 있지만 절대 팔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배당금이에요, 배당금. 제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내가 코스피에 투자하면서 배당을 좀 안정적으로 좀 우상향 하면서 좀 가져갈 수 있는 주식이 뭐가 있을까? 저는 8년 전부터 삼성전자를 정했고 제가 갤럭시 노트를 쓰고 막 이럴 때부터 야, 이 주식은 내가 가져가야겠다. 노트를 출시하면서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반등을 크게 했거든요. 8년 전, 9년 전인가? 그래요. 그때부터 모았던 게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사태로 진입하신 한번 슈팅을 맞봤던 그리고 좀 안타깝게도 물려 계신 삼성전자 주주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어차피 올라갑니다. 근데 문제는 시기의 문제인데 삼성전자 그 400조 원의 시총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가 그 올해 상반기에 받은 타격을 만회하려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오래 걸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외국인의 매도네 뭐네 하지만 아직도 삼성전자의 지분의 반 이상은 외국인들이에요.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따지고 보면 한국인들의 회사가 아니에요. 지금 외국인들이 점유율을 하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가 있을 수는 있으나 뭐 잠깐 들어갔다 나가는 분들이지 저처럼 이렇게 그냥 배당금 받으면서 물량을 지키고 있는 분들이 훨씬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로 많이 유입이 됐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 사랑이 갑자기 더 부각이 되고 물론 또 그 관심을 받은 만큼 삼성전자가 이렇게 슈팅이 올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빠르게 올랐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1월에 저도 놀랐어요. 그때 잠깐 팔고 싶을 정도로 야 이걸 팔아야 되나. 근데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추가로 매수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댓글이 있었는데 제 평단가를 굳이 뭐 올릴 필요도 없고 뭐 시세 차익을 보지도 않을 거고 이미 굉장히 저에게 제 기준이지만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물량을 더 늘려서 그 배당금의 수익률을 조금 더 늘리는 것보다는 좀 액티브하게 종목을 나머지 물량을 돌리는 게 저에겐 더 수익이 크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좀 솔직히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물려 계셨다고 한들 삼성전자에 대한 약간 올인하겠다는 마음이 있으시면 진짜 아파트 산다는 기분으로 아파트 사실 때 대출기한 30년 잡으시잖아요 대부분들. 진짜 그 정도로 생각하시고 삼성전자를 매수하지 않는 한 시세 차익을 노리고 오늘 사서 이번 주에 수익 보고 다음 달, 다다음 달쯤 올라가겠지 이렇게 기다리시다가는 아마 질려버리실 거예요, 삼성전자는. 근데 다행인 거는 7만원 정도로 언더로 내려왔고 그리고 아파트를 산다는 기분으로 하신다는 거는 진짜 뭐 30년 분할로 매수하실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물타기 타이밍이시라면 물타기 하세요. 계속 사세요. 삼성전자는 그냥 계속 사는 겁니다. 아무 때나 사도 상관없는 게 삼성전자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왜냐면 삼성전자의 메리트는 저는 시세 차익이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여기서 시세 차익을 보신다고 하면 뭐 진짜 뭐 10억 원어치 사가지고 7만 원이 15만 원 되는 그 기간을 기다리지 않는 한 메리트가 없지 않나요? 7만 원짜리가 15만 원 가려면 삼성전자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거든요. 그러니 하이브 사서 한 1년, 2년 기다리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저한테는 삼성전자. 그러니까 삼성전자 물려 계신 분들은 손절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 내가 몇 주를 갖고 있느냐 그거에 좀 메리트를 가지시고 그냥 아파트를 사건이 그리고 아파트를 30년 대출해서 산다 한들 완납을 안 하시고 대부분 뭐 원금 40% 뭐 50% 끼더라도 나머지 50%는 손해이신 상태잖아요. 예를 들어서 완납을 안 했으니까 그 돈 못 갚으면 경매로 뺏기잖아요. 지금 마이너스 뭐 20% 30% 이렇게 물려 계신 분들이라 한들 그냥 그 나머지 캐파를 내가 앞으로 채워나간다는 느낌으로 진짜 삼성전자는 아무 때나 사셔도 돼요.
나는 평당가가 8만원이네, 뭐 6만원이네, 7만원이네, 아무 의미 없어. 안 팔면 되거든, 삼성전자는. 안 팔면은, 이거는 손해보는 주식이 아니야, 삼성전자는. 물론 평당가가 마이너스로 떠있으면 짜증나지만, 내가 몇 주를 갖고 있고, 배당을 얼마를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평당가 뭐 5만원 언더에 뭐 100주를 갖고 있는 것보다, 내가 평당가 9만원에 꼭지에 물려있어도 1000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삼성전자입니다. 아파트를 산다, 부동산을 산다는 기분으로 가져가시고,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제가 워낙에 오랫동안 수익 투자를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모빌리티를 워낙 사랑하고 종목을 대부분을 어디야 미국으로 옮긴 이유는 전기차로 시대가 변모되는 걸 제가 많이 확인했고, 심지어 제가 타고 있기 때문이에요, 테슬라를. 그러니까 내연기관의 완성차 기업이 전기차가 대두되기 전까지는 현대차가 매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내연기관 공장을 돌리던 기업이 전기차 공장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과정, 인력 감축이라든지 컨베이어 벨트의 개선, 이런 수정 과정 자체, 그리고 노조 같은 문제가 굉장히 무거워요. 그러니까 현대차는 잘 해낼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어요. 하지만 그 외에 여타 전 세계 수많은 완성차 업계들 중에서는 메이저급이 아닌 이상 전기차로 기업을 변모를 해도 당분간은 손해고, 안 해도 언젠가는 망해요. 이런 과도기에 저는 걸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기름 넣고 타는 차를 만든 회사를 제가 이제 조금 내려놓은 거예요. 현대차가 안 좋아졌다기보다 시대가 바뀐 것 뿐이죠. 그렇죠? 그래서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올라갈 힘이 많이 필요한데, 이제 실적 장세고 수급 물량에 대한 쇼티지도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테슬라 이번에 날아간 거 보세요. 뭐 운 좋게 제가 현대차 물량만큼 테슬라 쪽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루시드 모터스로 옮겨가지고 이득을 봤지만, 계속 현대차를 고집했다면 수익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면 저만의 아집도 약간 내려놓고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은가. 현대차를 제가 절하할 수는 없지만, 평가절하할 수는 없지만, 조금 한번 고려해볼 만한 타이밍이 아닌가. 좋은 주식이 너무 많다. 시대가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대부분 애널리스트들이 평가하는 전문가들의 평론은 저는 대부분은 듣고 있진 않은데, 그분들도 저랑 같이 최소 10년 이상 시장에서 남아 계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좀 올디해요. 저도 그걸 깨부수려고 굉장히 도전을 하는 겁니다. 처음 보는 미국장에도 넘어가고, 정말 관심도 없었던 미국 레포트들을 읽고 영상들도 보고 막 번역도 해가면서 도전을 하는 거예요. 도전. 감사히 시장에 돈을 벌어다 줬지만, 앞으로도 계속 저는 이런 시도를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에 대한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잘 판단해 주시면 좋겠고, 현대차도 언젠간 올라가겠죠. 아마 이 대답을 듣고 싶었을 텐데 언젠가는 가겠죠. 하지만 좀 단기적으로 보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이거 영상이 길어지겠는데, 뭐 간만에 긴 영상 한번 찍죠. 뭐 금요일인데, 주말도 끼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올까요? 세계의 금융시장의 자본은 어느 쪽으로 흘러갈까요? 야, 이거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고수의 질문이거든요. 저도 매일매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 흐름을 매번 정확히 맞출 수 있다면 시장을 지배할 수 있을 거예요, 진짜. 매번 고민하고 저도 틀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일단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무거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체감이 될 수 있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물가가 한 달 정도 기준으로, 뭐 1년도 아니야, 한 달 만에 두 배가 되는 거예요. 1.5배, 두 배 갑자기 뛰어. 어제 기름값이 1,000원이었는데 휘발유가 오늘 2,000원, 다음 달에 2,000원이 돼. 거의 이 정도 수준이어야 돼. 그게 하이퍼 인플레이션. 도저히 뭐 금리를 올리고 나발이고 잡을 수 없는 상태. 화폐 가치가 완전 바닥으로 꼬꾸라진 상태. 근데 저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오기가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연준의 힘이 워낙 강력한 상태인 것도 맞고,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대체제도 나오고 있고, 뭔가 이렇게 피할 구멍이 있어요. 그리고 금에 대한 신뢰도, 지난 100년 넘게 많이 쌓여왔고, 뭐랄까, 하이퍼 인플레이션까지는 아니겠지만, 인플레이션은 저는 당분간은 좀 꽤 긴 시간 가지 않을까? 내년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금융당국에서 막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러다 다 죽는다, 그죠? 오징어 게임에서 이러다 다 죽어, 이런 것처럼 얘기는 하는데, 이건 저만의 음모론이고 인사이트인데요. 인플레이션이 와야, 어느 정도 와줘야, 지금 연준이든, 기축통화국인 미국이든, 이런 나라들이, 그리고 대출을 이빠이 땡긴, 죄송합니다. 일본말. 엄청 땡긴, 기업들이 도산을 좀 막을 수도 있을 거예요. 다 그렇지 않겠지만. 무슨 말이냐. 자금을 푼다는 건, 달러, 그러니까 미국 예를 들게요. 달러를 많이 찍어낸다는 거는 국채를 발행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주고, 나중에 이자랑 원금이든 이렇게 줘야 된단 말이에요. 국채라는 걸 사는 사람은 이거는 내가 자산의 가치를 가지고 나중에 이자나 이런 원금에 대한 가치를 안전하게 나라를 담보로 갖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국채가 지금 진짜 미친듯이 찍어냈기 때문에 거의 달러를 거의 뭐 크릭스 휴지처럼 찍어냈기 때문에 이거는 언젠가는 진짜 물가상승률이 폭발을 할 수 있을 만큼 위험한 수준이란 얘기는 있지만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더 올라가줘야 미국이 원하는 그림으로 간다고 생각해요. 왜? 자산이 가격이 올라가면 기대출, 그러니까 이미 대출이 되어진 이미 빚으로 만들어버린 그 금액의 가치가 하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로 예를 들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샀고 5억을 대출 받았어요. 근데 아파트 값이 10억이 20억이 됐어. 그러면 내가 가진 대출 5억에 대한 부담은 줄어드는 거잖아요. 왜냐면 원래 10억이란 담보를 인정해서 5억을 해준 건데 이제는 20억이 돼버린 거예요. 원래 자산의 담보 가치가. 그죠? 아파트를 팔면 15억이 남잖아요. 그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인플레이션은 당분간은 공포를 조장하면서 올라가게 좀 약간 방관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고 연초에 말씀드렸던 올해 연초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지금 뭐든 해야 됩니다. 진짜 대출이 가능할 때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인플레이션 지금 찍어내는 돈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거고 나라에서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왜? 인플레이션을 조장하면서 빚의 가치를 줄이고 푸른 돈을 금리를 통해서 흡수하면서 새로운 판을 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 늦지 않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자산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뭐 저는 그게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흘러갈지 금으로 흘러갈지는 지금의 기준은 많이 모호해진 상황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가든 금으로 가든 뭐 국채로 가든 하다못해 저처럼 뭐 주식으로 가든 저도 부동산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부동산으로 가든 현금만 아니면 돼요. 그러니까 현금이라는 게 제가 왜 현금 많이 갖고 있으라고 늘 강조드리죠. 그건 주식의 예수금을 말씀드린 거예요. 왜? 어차피 주식 투자로 흘러들어갈 돈이니까. 그거 외에 안방 장롱에 현금을 담아두시거나 은행에 예금으로 가지고 계신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왜? 앞으로 돈의 가치는 하락될 거예요. 하락이 돼야 돼요. 인플레이션이 와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 와중에 금리를 올리면서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버틸 수 있어요. 아까 아파트 10억이 20억이 된 것처럼.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현금만 갖고 있거나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자산이 없는 사람은 낙동강 오리알이 될 겁니다. 살 수가 없어. 내 급여로 뭐든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내 급여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돈을 부르고 돈이 일하는 자산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진짜 그때야말로 오징어 게임처럼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제 리스크가 따르죠. 부동산은 너무 어렵고 대출도 이미 조금씩 막혔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주식은 이제 장이 화랑장도 아닌 것 같고 종목도 힘들고. 그죠? 혼자 하기 외롭고. 그래서 멤버십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함께 하십시오. 함께 해주세요. 저도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글로벌 자금의 이동은 비트코인이든 주식이든 저는 계속 흘러들어갈 거라 생각해요. 계속. 물론 선별 과정이 있겠죠. 거품이 있는 건 빠지겠지만 그 자본의 흐름은 계속 흘러들어갈 거다. 대신에 금리 인상을 통해서 다시 흡수하는 과정도 동시에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래야 돼요. 자산가치 올리면서 국채 발행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그죠? 그러면서 금리를 올려가지고 서민들한테 돈 쫙 빨아들이고. 얼마나 영리해요. 영리한 게 아니지. 거의 이게 폭리 아니야? 이게 독점 규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근데 그게 세상의 논리고 자본시장의 정말 기초적인, 정말 기본적인 논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솔직히 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쉽지 않아요. 그냥 스태그플레이션이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네, 이런 경제학적 용어를 전문가들이 얘기하면서 공포를 조장하거나 본인의 직접 재산권을 팔아제끼는 행위는 제가 주식 투자를 한 지난 11년 동안 계속 있었어요. 늘 그랬어. 늘 위기래. 하지만 늘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등락은 있지만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좀 많이 겹치는 질문. 하이브 외에 엔터주는 왜 안 하시나요? 야, 이거 그렇죠. 뭐 SM, 뭐 YG, 뭐 JYP 가끔씩 막 이렇게 날라갈 때 보면 배 아프셨잖아요. 하이브 하시다가.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 그거 주식들 지금 만약에 갖고 있다면 불안하실까요? 안 불안하실까요? 제가 우량주를 하고 웬만하면 대장주와 1등주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말도 안 되는 폭락을 보기 싫어서요. 그 꼬라지를 보기가 싫어. 내 소중한 피 같은 돈을 태우는데 세력들이 장난질하기 쉬운 시총이 낮은 그런 종목들은, 특히나 코스닥 종목은 제가 웬만하면 안 해요. 그런 이유가 가장 크고요. 뭐 얼마 전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하이브의 저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더 설명이 필요한가요? 물론 제가 하이브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은 가장 궁금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해요. 엔터주 좋아하시면서 왜 다른 데 안 하시냐고.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친구들의, 다른 친구들의 흐름을 맞출 자신이 없어요. 진심으로. 뭐 JYP, SM 뭐 하는데 좋은 기업이겠지만 제가 아무리 제 역량 안에서 고민을 해봐도 그 큰 흐름을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 너무나 스트레스를. 하이브 얼마나 지금 스트레스 안 받고 좋습니까? 심지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하이브 떠들고 있는데. 아, 삼성전자는 좋아하면서 왜 하이브는 왜 불안해하세요? 그런 마음? 그죠? 제가 아무리 스윙 투자를 좋아한다 하지만 뭐 작년 같았으면 했겠죠. 하지만 올해를 넘어가면서도 이제 앞으로 금리도 올리고 또 한 3, 4년간은 예전의 주식시장으로 횡보장으로 코스피가 돌아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예전 스타일대로 해야죠. 옆에 있는 옆집에 잘 되는 거를 부러워하시면 안 돼요. 내가 가진 종목이 언젠가는 이런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냥 가는 게 더 맞지 않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종목을 놓칠 수도 있어요. 돈이라는 건, 투자금이라는 건 한정적이기 때문에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어요. 분명히. 아쉽죠. 하지만 그냥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아, 내 주식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저는 계속 주식을 할 거지만 앞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뭐 물론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앞으로 더 많아요. 앞으로도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이브는 그냥 하이브입니다.
자, 그럼 뭐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미국장에서 페이스북을 분할매수 시작했죠. 많이는 안 사고 조금씩 아주 그냥 자기 쪼개서 하고 있어요. 지금 악덕 기업 이미지, 규제에 대한 이슈로 페이스북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탑티어 그 SNS라고 하면은 카카오잖아요. 메신저 기반. 전 세계적으로 탑티어는 페이스북이에요. 28억 명이 쓰고 있어요. 28억 명이. 누구나 아는 정말 뻔한 좋은 주식인데, 제가 이제서야 산 이유는 첫 번째, 싸졌다. 좋은 주식이 싸질 때를 기다려라는 격언은 제가 맞는 말이 아니고, 그동안 그 유수의 전문가분들이 주식의 대가들이 했던 말이잖아요. 비쌀 때 사지 마라. 싸지면 사라. 아, 페이스북 싸졌는데요? 페이스북이 매년 분기별, 연별, 뭐 광고 수익이 거의 90% 이상 회사지만 영업이익이 진짜 계속 올라가요. 멈추지를 않아. 그리고 제가 페이스북을 조금씩 모아가야겠다 생각한 이유. 언젠가 이 화랑장은 아니지. 뭔가 하여튼 코로나 이슈로 장이 좀 언젠가 식을 때, 금리 인상 시점으로 생각했을 때, 주식을 다 팔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떤 주식은 남겨둘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제가 삼성전자를 남겨두는 것처럼. 근데 어떤 주식을 남겨야 할까? 그게 테슬라, 뭐 페이스북,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페이스북의 확률이 클수 있다 저는 생각해요. 지금 전 세계 시총 6위, 7위 막 그렇게 한 기업인데 제가 뭐 채권을 살 리는 없으니까 주식을 살거 아닙니까? 페이스북이 제가 봤을 때는 저 정도 좀 받았고, 그리고 제가 가장 좀 마음에 들었던 거는 메타버스 회사로 아예 전환을 하겠다고 주커버그가 선언을 했어요. 회사 이름이 바뀔 거예요. 페이스북이라는 이름이 이제 없어질 겁니다. 페이스북의 약점이 뭐냐면 기성세대가 많이 사용하고 10대들이 사용 안 해요. 10대들은 약간 좀더 요즘에 유행하는 그 틱톡 뭐 이런 거 많이 쓰거든요. 유저들이 많이 글로 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아이들이 기성세대가 됐을 때를 생각하려면 페이스북은 이제 좀 뭔가 포맷을 좀 넓히거나 회사의 약간 색깔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정확히 찝었어요. 주커버그가. 우리는 메타버스 회사로 100% 전환한다. 이거 얼마나, 이게 2025년까지 바꾼다는데, 그때쯤 되면은 페이스북 주식을 제가 남기고 있겠죠? 그럴 생각으로 현재는 모으고 있어요. 뭐 바뀔 수는 있지만 지금은 그래요. 그런 것들? 그리고 메타버스라는 카테고리가 사람들이 유행처럼 얘기하는데, 이게 왜 무거운 주제냐면, 기업들을 상대로 메타버스를 서비스하는 기업들이 살아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쉽게 말씀드릴게요. 페이스북은 그동안은 B2C였어요. 그러니까 바로 가입하고 로그인해서 댓글을 남기고 사진과 동영상을 올리는 클라이언트들에게 바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었는데, 이제 메타버스로 플랫폼을 만들고, 뭐 이미 하고 있는 호라이즌이라든지 오큘러스라든지 그 AR 안경 있잖아, 이런 거 지금 거의 선두예요. 페이스북이 가장 유리한 조건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이브가 BTS를 갖고 있는 격이라는 거지. 스타트가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근데 그 가격이 많이 내려왔다는 거지. 물론 이것도 싼 가격은 아니지만, 그럼 제가 말씀드리죠? 그럼 언제 살 거냐는 거지. 그럼 언제 살 거예요? 페이스북이 갑자기 뭐 반토막 나겠어요? 반에 반토막 막 이렇게? 아, 그러면 좋죠. 그렇게 되면 제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다 때려맞더라도, 다 때려맞았다가 제가 올인합니다. 물타기 할땐또 과감하게 해야지. 불타기도 하지만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왜 이제는 B2B가 중요해졌냐면, 그 모든 기업들이 뭘 경험했냐면, 이제 밖으로 돌아다닐 수 없게 하고 재택근무를 1년 넘게 했잖아요. 이제 뭐 위드 코로나로 바뀐다고 하는데,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어요, 우리는. 이게 진짜 중요한데. 내가 회사에 나가지 않는데도 능률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네? 그리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기업의 이익이 그렇게 타격을 입지 않네를 우리가 확인한 거야. 처음으로. 코로나 때문에.
저는 여기서 번뜩한 거예요. 이 영상을 지금까지 보신 분이면 꽤 오랜 시간 보셨을 텐데 저는 이거 진짜 저는 소름이 돋은 포인트예요. 어? 그러네 진짜 그러고 보니. 그러면 B2B로 뭐 삼성전자든 현대차, 기아든 뭐든 하여튼 유수의 기업들의 B2B를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본력, 기존의 그 점유율, 그리고 이용자 28억 명 이거 누가 할 수 있지? 페이스북밖에 없던데. 내가 기존에 이용했던 페이스북 친구들과 친구 맺고 막 좋아요하고 막 이거를 떠나서 이미 이 사람들이 28억 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현금 자본이 그 어떤 미국의 그 어떤 글로벌 빅테크 기업보다 현금이 진짜 많아요. 넘쳐 막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많아. 그런 것들. 그리고 전 직원 중에, 그러니까 그 페이스북의 직원들 중에 만명 정도? 아, 만 명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 기억에,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한 20%, 그 인력의 20%, 5명 중에 한 명이 다 메타버스 직원으로 바뀌었어요. 올인하고 있어, 올인. 주커버거 같은 약간 똘끼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거거든요. 단순히 컨센서스랑 재무제표를 판단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닌 것들이 있어요. 테슬라처럼, 그리고 하이브처럼. 다음 세대를 생각했을 때, 차화정 예전의 세대를 거친 저로서는 다음 세대는 다를 거란 말이죠.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 페이스북 비싸서 못 샀지만 샀어요. 조금씩 사고 있어요, 조금씩. 진짜 찔끔찔끔. 제가 멤버십 분들에게는 공유를 드리지만, 조금씩 계속 모아보려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장이 언젠간 좀 원래 상태로 돌아갔을 때 남길 기업이 뭐가 있을까? 그런 걸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출근 안 해도 되는 거. 인피니트 오피스라고 있어요, 페이스북에서 만든 게. 오큘러스 안경 끼고 AR 글래스 차고, 그걸 이미 실현해낸 회사가 페이스북이에요. 그걸 제가 동영상 찾아봤거든요. 인피니트 오피스, 뭐 오큘러스, 호라이즈 반. 야, 이거는 B2C, 그러니까 일반 이용자들이 뭐돈 주고 이용하던 이런 상품 컨텐츠가 아니고, 이거 하나의 생태계가 될수 있겠다. 생태계가 돼야겠구나. 출근 안 해도 되겠구나. 출근해야겠지. 어쨌든 뭔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예전에 삐삐가 정말 혁신적이었지만 지금 삐삐 말도 안 되잖아요. 스마트폰이 생긴 것처럼, 아, 진짜 메타버스가 지금은 좀 뜬구름일 수 있으나 언젠가는 누군가가 이룰 건데, 누군가 해낼 거 아니고 기업 중에. 저는 페이스북이라고 봐요. 페이스북. 그렇습니다. 약간 하이브를 땡겨했던 그런 마음과 비슷했던 것 같아요, 페이스북은. 사람들이 엔터즈라고 생각하고 있던 하이브를 저는 위버스로 들어간 것처럼, 단순히 남녀 커플 맺고 쪽지 주고 막 사진 올리고 동영상 올리고 있는 페이스북을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지만, 저는 좀 다르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판단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냥 저도 소중한 저 돈을 태우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데, 뭐 틀릴 수도 있지만 최대한 확률 높이고자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공유 드렸습니다. 오늘 아마 이 영상 편집을 다 하면 꽤길 건데, 주말이니까 주말 동안 좀 나누어서 보시면 어떠한가 생각하고,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고, 멤버십 분들은 또 커뮤니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